뉴스 초대석 순서입니다. 여행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영화를 로드무비라고 하죠. 오늘은 한 편의 로드무비처럼 세상과 부딪혀가며 나름의 길을 모색해가고 있는 강남의 한 청년을 김명옥 명예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꿈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 그리고 실수조차 자산이 될수 있다는 것이 아닐지요. 요즘 한 젊은이가 쓴 인도 여행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 강내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예, 여행기에서 보면은 예, 저자 소개를 진행형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학생이고요. 지금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고 있고요. 2005년에는 사진과 관련된 그 포토샵 책을 발간을 해서 이게 첫 책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엔 제가 3년 동안 공들였던 인도 여행기가 이제 세상에 출간이 되어 관심을 받고 있어서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가끔 홍대 앞에서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각광을 받는 멀티형인데요. 예. 뭐 음악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글도 잘 쓰고 컴퓨터도 잘하고. 잘하진 못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고, 겸손한데 그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편이라서. 글쎄, 저는 인생을 굉장히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좋아하는 거를 후회 없이 열심히 해야지 이제 많은 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그래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이랬었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그만큼 더 깊게 열심히 한번 쫓아가 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다 많이 다녀오시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다 책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더욱이 여행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책을 낸다는 데는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단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좀 수단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한다는 게 아니라 별로 수단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해보고 보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처음에 2004년에 인도 여행을 갔다 와서 아 이걸 꼭 책으로 남겨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도 이 책을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때 책을 한 거였는데 원고를 거의 반 이상 다 쓰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아 책이라는 게 아무나 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책이라는 게 아무나 내는 게 아닌 걸 먼저 깨닫고 이제 그걸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써놓고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원고가 아깝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여행 스케치라는 조그만 이제 지하철 갑판대에서 파는 여행 잡지사의 그 여행기 공모를 하길래 제가 거기다가 이제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고가 재밌었는지 이게 네 달에 걸쳐서 거기서 이제 연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고의 양이 얼마나 되냐, 단행본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날 그 이메일 받은 날참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예. 인도도 그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몽고도 그렇고 편안한 여행이라기보단 봉사 활동을 겸한 여행이었어요. 예. 예. 그 봉사를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그러니까는 제가 2004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고, 그리고 처음으로 봉사활동이라는 걸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그때 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제 취업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다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이제 두 달의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그두 달만이라도 내 인생에 좀 화려한 축제를 좀 벌여보고 싶다. 근데 화려하다고 하는 게뭐술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음악에도 아주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록밴드에서 또 멤버로서 활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이제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밴드부에 가입을 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조용한 노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시끄럽고 에너지를 막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홍대에서 가끔 공연하고 이럴 때는 에너지가 이제 부족한 탓인지 이제 좀 조용하고 그렇게 하모니카 불고 노래는 다른 친구한테 맡기고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잠깐 하모니카 한 소절 좀 어떻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그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슬프거나 뭐 기쁠 때 피아노맨에게 가서 이제 연주를 해달라 이제 이런 뜻의 노래인데 조금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피아노맨이 아니라 하모니카맨으로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까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좋아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고등학교가 예, 경기고등학교죠?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맞습니다. 강남에 사셨을 텐데, 예. 강남에 사신 지 얼마큼 됐어요? 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요. 올해로 18년 정도 됐어요. 저한테는 이제 고향 같은 곳이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대학교 4학년도 이미 지났고, 예, 그러면은 직업을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떤 직업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시나리오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저의 지금 목표는 굉장히 재밌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서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미술대학에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학문적으로 이게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학문적으로 이제 규정이 된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은 그게 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은 벽의 모양이 변하고,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작품들도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재밌는 세상을 원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목표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이자 이제 디자이너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네,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 예, 본인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모두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